안녕하세요. 저는 지역에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이제 영상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채널인 오진 오진다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이제 창업을 초창기 때 사실 일이 얼마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고민하던 시기에 약간 힐링 느낌으로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골길 걷는 거 컨텐츠 하고 싶다 했더니 친구가 이제 홍키에 와가지고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기획안 적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네.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시골길 걷는 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조금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거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 분께서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자막도 안 하시고 그분이 이제 시골 집을 찍은 게 있었어요. 폐가라든지. 근데 그 조회수가 뭐 100만에 넘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시골에 걷다 보면 빈집들 많은데 그거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좀 찾게 됐는데 다 발품을 팔았어요. 다 직접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 했더니 뭐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그걸 찍었더니 조회수가 그날부터 조금 상승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골집에 좀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. 힐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영상 힘들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 순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사실 힐링으로 시작한 건데 이제 약간은 다시 일이 된 느낌?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제가 아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랬잖아요. 근데 사실은 이 콘텐츠를 바꾸는 게 사실 그것도 상당히 리스크예요. 원래 하던 걸 안 하는 거니까 만약에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리스크를 조금 그래도 감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뭔가 좀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. 사실 이제까지 영상 제작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쓰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잖아요. 근데 인건비가 사실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도 가능성이 또 있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. 앞으로 계획이라면 이제 마을 한번 특이한 장소를 좀 찍어봤더니 반응도 괜찮고 그래서 마을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그걸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. 전남 CKL은 도전의 발판이다. 이제 어쨌든 새로운 기회를 할 수 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널리 점프를 할 수 있었어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정말로 사실 어떤 도전을 하려고 되면 어쨌든 리스크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리스크라는 부분 어느 정도 감세를 시켜주니까 네, 한 번쯤 다 도전해 보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얻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